원효 스님의 이야기를 간직한 천년 고찰. 400년의 시간이 그대로 멈춘 곳. 부산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인기가 있는 사찰, 장안사를 찾았다. 화려하게 채색된 사천왕 탱화가 절집을 찾는 이들을 반긴다. 천왕문을 지나 장안사 경내에는 아담한 규모의 전각들이 모여있다. 장안사는 전각을 미음자 형태로 배치하여 전각이 마당을 둘러싸는 형태의 전형적인 산지사찰의 모습을 하고 있다. 가지들이 서로 뒤엉켜 자라는 특이한 모습의 단풍나무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수령이 200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대웅전 앞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칠과를 모신 3층 석탑이 있다. 경내에 있는 불문, 불언, 불견을 형상화한 석불이 있다. 법구경에는 험한 말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니 하지 말라. 현명한 사람은 비방과 칭찬에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남의 잘못을 보려 말고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라고 했다. 기록에 의하면 장안사는 신라 문무왕 13년, 673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여 쌍계사라 부르다가 809년에 애장왕이 다녀간 후 장안사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룩한 후 백성들이 오랫동안 평안하기를 바라며 전국에 세 곳에 장안사를 지었다고 한다. 금강산의 장안사, 경북 예천의 장안사, 그리고 이곳 부산 기장의 장안사다. 기장 장안사는 부산 지역에서 범어사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불타서 다시 지은 대웅전은 중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귀한 불전이다. 대웅전의 모습에서 4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장안사 대웅전은 부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다포식 건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었다. 석조 석가열의 산불상은 인근 경주에서 산출되는 가볍고 단단하고 조각하기 쉬운 불석, 즉 제올라이트를 조각승 노건이 제작한 산불좌상이다. 장안사 뒤쪽으로는 원효 스님의 이름을 딴 원효 이야기 숲이 있다. 안내판에는 힐링하기 좋은 나들이 숲으로,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과 무회 사상을 생각하며 숲을 산책하라고 한다. 원효 스님과 요석 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재현한 이야기 숲길, 자연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싱그러운 대나무 숲, 푸른 댄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과 맑고 깨끗한 산들바람, 가을로 가는 장안사 숲속 풍경은 원효 스님과 요석 공주의 전설을 품고 있다.